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좌절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서운 절망감에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친구요 후배였던 멜랑키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형,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히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편지에 큰 용기를 얻은 루터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더욱이 사탄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찾으며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한 분이십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캄캄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영원한 실패한 사람처럼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진리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힘을 내어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